속삭여 줄게. 우리의 모든 것 딩글 인터뷰. 선서. 나 김우석은. 나 이현상은 오늘 딩글 인터뷰에서 딩글 메이커로서 모든 질문에 거짓없이 속삭일 것을 맹세합니다. 그럼 바로 질문 주소. 이은상입니다. 25살. 올해 19살이 됐고요. 2개월 뒤면 성인이 됩니다. 생일은 2002년 10월 26일입니다. 10월 25일은 우석이 형 생일이라서 우석이 형 생일이 바로 넘어가면 내 생일이에요. 1996년도 10월 25일. 우석이 형은 10월 27일입니다. 제가 작년에 밤에 편지를 갖다 준 기억이 나서 전날로 착각했나봐요. 과학의 도시 대전. 제주도 제주시에서 태어났습니다. B형입니다. 우석아, 잘 생각해. 잘했다, 김우석.
아메리카노 시켰는데 취소해 주세요. 다 먹었습니다. 아, 네, 못 먹어요. 먹을 수 없어요. 초코 과자 먹는 소리. 갑자기 초코 과자. 말씀하시길 흑돼지가 나왔다고 말씀하시던데 뭔가 마음에 안 들어서 애써 부정하고 있습니다. 참치에 좋아합니다. 별로 안 좋아해요. 네, 맞아요. 먹을 순 있어요. 진짜 말도 안 돼. 여러분, 오늘은 참치회 먹어볼 건데요. 저는 회 칼로리 써있는 거 처음 봤어요. 355칼로리짜리 참치회네요. 마사지를 해주면 참치가 기분이 좋거든요. 자, 그럼 열어볼게요. 소리 안 나. 손소독했습니다. 이 부위가 이제 되게 고급 부위죠. 가마살이라고 하는데 어떤 맛이 나는지
매실장아찌 같아요. 맛있네요. 달걀, 뭐 5초, 5초 안에 깔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매직 존축. 달달걀 아니죠? 삶은 달걀 맞아요. 50초 걸릴 것 같은데. 5초는 조금 힘드네요. 짜잔. 28번째. 밀싹 주스가 너무 먹고 싶어서 카페에 다녀온 사진이었어요. 조명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마스캉 김비공개요. 방금 여기 오기 전에 찍은 셀카예요. 이게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에서 같이 찍었 사진이에요. 너무 예쁘죠? 어디세요, 형? 그래서 제가 답장을 다 도착했지. 어디야? 대기실이야. 하니까 마지막 인상이 답장이 저 이제 올라가요. 예능으로 해도 돼요. 라고 보냈거든요. 답장 뭐라고 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은상이가 네 이거 굉장히 기대했거든요. ASMR 좋아해가지고 그래도 좋은 답장이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은상아 믿고 있을게. 답장이 왔습니다. 많이 힘내요. 은상아 조금만 힘내볼게. 근데 되게 재밌어. 장난친 거야. 우석이 형과 나눈 마지막 메신저 내용은 이거 보여주면 안 되는데. 아 우석이 형 다 보여줬다고요? 이걸 보여줬다고요? 안 보여준 거 같은데. 진짜 보여줬어요? 진짜 보여줘도 되나? 진짜 손가락만 발발 떨리는데 딩글 인터뷰 조금만 힘내요 라고 했죠. 눈치가 빨라가지고 안 볼 것 같은데 한번 보내볼게요. 형 노답 맞네요. 이웃 이웃. 아니야.
최고의 프로그램 딩글 인터뷰. 나는 불러주시면 매주 하고 싶은 걸. 불만을 가지지 말고 최선을 다해 은상아. 그리고 삭제된 메시지입니다. 아주 똑똑하신 것 같아요. 우석이 형도 불러주세요. 딩글 인터뷰. 있습니다. 특히 입술 모습, 코 이런데 약간 그런 거 있더라고요. 오늘 예약하신 분 맞으시죠? 오늘 제가 모습과 함께 마사지 해드릴게요. 샵에서 특별 제작한 모습 채널 만족하실 거예요. 마사지 해드릴게요. 안쪽까지. 45년이 다 돼가는데 손님처럼 귀가 튼튼하신 분은 처음입니다. 자, 일단 기본적인 마사지 끝났고 저희가 개발한 마사지 도구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고객님. 오늘 여기까지고요.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우리 다음에 또 봐요. 어서 오세요. 네, 밖에 추우시죠? 제품이 들어와서 마사지를 해드리려고. 네, 무료예요. 오늘 돈 안 주셔도 괜찮고요. 무료니까 편하게 부탁하시면 돼요.
이게 또 되게 시원하거든요. 새겨드릴게요. 좋다, 자세가. 하나, 둘, 셋, 이. 너 왜 인데? 이 현상이라고.
라면 땡. 정확한 이름을 말해주세요. 짜파게티 땡. 한번 소리를 잘 들어보세요. 예약하신 분 맞죠? 많이 추우시죠? 지금 여름인데요.
주실 거죠? 저거 그런 거야. 그냥 당연한 듯이 말하는 그냥 제발 또 나와주세요. 오케이 좋아. 저도 좋아요. 아 은상 씨만 나오라는 줄 알았네. 네 우리 은상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어떠셨나요? 저도 딩글 인터뷰 많이 봤거든요. 올라온 것들 많이 보고 했는데 직접 해보니까 조금 어렵기도 하면서 또 이렇게 해보는 게 또 좋은 경험으로 남은 것 같아서 너무 좋았고요. 우석이 형이랑 이렇게 재밌는 컨텐츠 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우석 은상이었습니다. 안녕.